안녕하세요 오늘도 꾸야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에덴이 끝나고 결산을 하는 주간이 되었습니다 와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 특별히 127서버에 아이언맨님 계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제가 사실 제 것도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요 야 완전 개망했네 진짜 이거는 망하지 못해 진짜 심각하게 망해가지고 이 방송불가 판정 <laughs> 그렇습니다 도저히 방송 뭐 해줄 수가 없, 야, 이거 아니야, 정말, 와. 어쨌든, 그렇습니다. 와, 오늘도 뭐, 뭐, 그렇지. 그렇지. 여기 127 서버입니다. 그렇지. 이런 그렇죠. 항상 이래, 매일 이럴 거야, 아마.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보상을 다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메시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길드 성장해 보상, 개인 성과 보상, 뭐 우승 보상에서 뭐 이렇게 줄줄줄 들어와 있습니다. 한꺼번에 읽기. 쫙다 받아버려요. 그냥 싹다 받아버리고, 자. 소지품에 보시면 와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많아 이런 거. 야, 뭘뭐 이렇게 많아 이거. 아이언맨이 야, 부럽다. 난 이런 하나도 없는데. 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야, 추억의 슈퍼 소환권. 아이언맨님이 소환권 한자릿수 이렇게 없으신 적도 있구나. 야, 요 소환권에 추억이 많이 서려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 이어서 요번에 좀 특이한 게 있죠. 이게. 저희가 이제 최종 보상이 X5 X5 레전드 모집권 선택 카드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종류의 XO 영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그룹이죠. 이렇게 그룹 1과 2로 나뉘어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그룹 1에 보시면 이렇게 라그나, 리버레이터. 그룹 2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룹 2는 의미가 없고 어쨌든 아이언맨 님은 당연히 라그나 뽑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룹 1에 그룹 1에 보상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소환권이 짠 바뀝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준비가 다 됐고요. 자, 잠시 제가 아이언맨님께 S1부터 S4까지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어느 시즌을 뽑으시겠냐 여쭤봤더니 시즌 3 뽑아달라 하십니다. 시즌 3에서 그렇죠. 일단은 시즌 3을 하나 고르고요. 자, 준비는 다 됐어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제일 낮은 거부터 제일 낮은 거부터 엘리트 소환권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이게 뭐 많아.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 소환권이 제일 낮은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부 다 나옵니다. 시즌 1부터 4까지 전부 다 나오는데 얘 단점은 뭐 아무거나 다 나와요. 저는 뭐 항상 이 엘리트 소환권을 열 때마다 뭐 팔기, 북력 이런 것만 받아 왔었습니다. 자, 그럼 깔끔하게 제일 낮은 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환. 북두성. 뭐, 여기 뭐 일반적인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거예요. 자, 북두성. 자, 두 번째, 소환. 양날. 그렇죠. 굉장히 요런 유래에 나옵니다. 이 엘리트 소환권에는 대체적으로 시즌 영웅이 나오기만 해도, 야, 이거 중박은 했다. 굉장히 중박은 했다. 뭐,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대박은 물론 필요하신 거, 원하신 부분, 이게 나온 게 대박이죠. 자, 한번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엘리트 소환권, 소환. 그렇죠 팔기 요런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요 일반적인 경우고 자그 다음에 저희가 좀 전에 선택했던 시즌 3 크, 여기서 지금 아이언맨님도 저랑 똑같아요 세인트가 구멍이 하나 있으셔가지고 요참에 마무리 지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목표는 세인트 자 가보자 세인트 너만 오면 돼 세인트 자 첫번째 시즌 3 시즌 3 소환 들어가겠습니다. 자, 소환, 빠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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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는 뭐 원하는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보고 있나요? 게임사야, 야 역시 네 나를 배신하지 않는구나. 자, 지금 아이언맨님, 야빤스 벗고 소리 질러, 소리 벗고 빤스 질러. 이어서 계속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3 이제 뭐 사실 시즌 3에는 아이언맨님께 더 이상 필요한 건 없습니다 구멍이 이제 매우 적기 때문에 자뭐 나올까요? 자 제가 감히 예상한 건데 다음 건 한열만 나온다에 한표 던져봅니다 자두 번째 소환 들어갑니다 시즌 3두 번째 소환 빠밤 와 세인트 또 나오네 야 한열만은 개동같은 소리였고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세인트 풍년 한번 가보자 자 이어서 소환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환 아, 봤죠 여러분 야3 세인트 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야, 요정도는 돼 줘야지 세인트가 필요해 아이언맨 님께서 여지껏 세인트가 그렇게 안 나오시고 조각도 잘안 모여 갖고 진짜 개 고생을 했는데 야 봤죠 아이언맨 님 보고 있죠 세인트가 필요해 난전화해자 마지막 한장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환 빠밤 크, 로즈 깔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시즌3끝냈고요자 x1 가야 돼 x1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뭐 있어 아이언맨 님 X 1은 사실 이거는 지나가는 그런 거, 지나가는 그런 거란 말이죠. 별 의미가 없어요. 지나가는 그런 거. 이거는 그냥 숨도 안 쉬고 그냥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환, 빡. 그래곤 해야 돼.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지나가는 거. 저기는 그냥 버려야 돼요. 버리는 거기 때문에 운명의 시간이 왔어. 아이언맨님이 진짜 눈사태 때문에 고생을. 야, 잠깐만 한, 우리 잠깐만 이거 한 보고 오자. 야, 우리 아이언맨님이. 눈사태 때문에 지금 고생을, <듀> 아, 맞아 이번에 풀 만들었지? 저번주에 풀 만들었지? 맞어. 아, 이제 눈사태가 아닙니다. 아이언맨이 눈사태에 이제 지옥에서 벗어났어. 야, 원래 내가 뽑아준 하나가 다였는데, 진짜. 야, 역시. 야, 아이언맨님한테 지금 필요한 건 집행자야, 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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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잖아. 지금 하나 있잖아. 집행자 세 마리나 뽑아. 와, 이건 좀 빡시다. 약탈자 구멍 하나, 수호자도 구멍 하나. 그죠? 그렇지, 예. 수호자, 약탈자, 집행자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집행자 한번 가보자. 집행자, 우리 집행자 한번또 노려보고 크... 여기서 집행자가 한 마리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여기서 보면은 집행자 또 들었죠. 집행자, 약탈자가 있기 때문에 라그나와 함께 야, 여기서 라그나 세 마리 나와주면 진짜 나는 뭐 그냥 더도 돌도 없이 그냥 아이언맨 님한테 야, 와인세트 빨리 보내.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집행자 하나 정도가 나와주면 다음, 최종 X5 뽑기 때 굉장히 편안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해서 가야 돼요. 자, 하, 집행자. 그래, 집행자를 한번 가보자. 자, X2, X 시즌 두 번째 첫 소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행자요. 나에게 오라. 집행자, 소환! 야, 시작부터. 야, 이거, 지난주에, 지난주에, 와, 아이언맨님 나한테 진짜, 와, 이 발길이 가지고 욕을 진짜 한바가지를 했는데, 야, 어쨌든, 뭐, 집행자랑 같이 있는 친구인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야, 얘, 생긴 거는 진짜, 와. 이 발키리가 생긴 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영웅 중에서 얘 혼자 다 이길 것 같은데. 얘 하나만 군단에 넣어도, 뭐, 혼자 다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정말 싫다. 보기가 싫다. 잠깐만, 잠깐만. 화면 나했다 잠깐만. 야, 연이맨이 보석 79만 개. 와, 이거 완전 부자인데? 와. 개 부럽다, 진짜. 잠깐만, 딴거 말고. 야, 영예의 금화 43만 개나 있네. 그러네. 제가 지금 아이언맨님께 묻고 있어요. 아이언맨님, 이거 영예의 금화 가지고 x 2 모집권 하나 사면 안 되냐. 어차피 뭐, 세인트 구멍 하나 있던 거 말고는 시즌 4까지 뭐, 아이언맨님은 필요한 게 없으니까. 나왔잖아, 그죠? 그냥 이거 x 2딱 사가지고, 한 번에 딱 깔끔하게,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두번 더, 앞으로 두번더 뽑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아이언맨님 무섭대. 크. 집행자 제가 가시죠 했는데 무섭대 아이언맨 님께서 고고를 외쳐주셨습니다 자음 오키 고고 오케이 자 하나 사서 갑니다 요렇게 하면 다시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가봅시다 아 이거 느낌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게임사야 좀 도와줘라 좀 컨텐츠 좀 살려야 X 시즌 2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행자만 오면 되는데 수호자 약탈자는 구매형 하나씩이니까 사실 그 정도는요 조각 모음에도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X시즌 1부터는 뒤로 갈갈 갈 때마다 계속 X시즌 1부터 계속 뽑기가 나옵니다. 같이 뽑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당장 현역으로 뛸 집행자가 필요한 겁니다. 자, 집행자 한번 가 보자. 자, 집행자 소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환. 빠밤. <목소리> 필요한 애들 나오는 거 봐. 이상한 애들 나오면 안 된다고. 야, 발키리 한번 봤으면 됐지. 일단 수호자풀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여기서, 야, 이거 느낌이 딱 그것도 괜찮다. 그것도 괜찮다. 여기서 약탈자 풀 만들고, 다음 뽑기에서 뭐, 라그나가 뭐, 세뭐 3마리, 4마리 나올 이유는, 그럴리는 당연히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집행자랑 라그나랑 곁들여서 같이 나오는 거지. 야, 기가 막힌다. 완전 왔어요, 여러분. 자, 갑니다. 자, 집행자 나와주면 된다, 이제. 집행자, 수호자 풀이야. 집행자랑 약탈자 남았다. 자, 집행자를 향해서 한번 소환을 다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환! 빠밤! 승리! <웃음> <웃음> 기가 막힌다. 약탈자도 풀입니다. 야, 이거 아이언맨님 너무 세지는데? 와. 너무 세지는데 아니 뭐 지금 영웅 뭐 필요한 구멍마다 지금 세인트나 막막 나왔죠 필요한 것만 구멍마다 딱딱 뽑고 있어 지금 야 기가 막히네 이거 아니 보상으로 구멍을 이렇게 잘 메꾸는 야 이거 뭐한 번에 영웅들이 다 풀인데 와 쓰러지는데 와자 그러면 이게 라그나 타임이 걸려야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자 우리 대지의 기운을 모아서 크 우리 이거 또 느낌 좋잖아 지금 딱 대지의 기운을 모아서 라그나 타임 우리는 라그나 타임, 자 라그나 한번 가봅시다. 라그나, 야 용란운, 우리 아이언맨님 용란운 한번 쓰시는 거 정말 보고 싶다. 기가 막힌데, 우리 또 아니, 지금 최강한국이 또 마지막 주에 127하고 저희 135하고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나게 되면 또 크, 우리 또이 내전, 이쌉쓰레기들 진짜 아이언맨님한테 또 뒤지게 터질라고 작정했죠. 좀뚜드리 맞아봐야 애들 정신 차리다 말입니다. 그렇죠. 자,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망의 하이라이트. 오늘 마지막 소환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드디어 이 보상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에덴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진짜 아이언맨 고생하신 거 내가 다 아는데 옆에서 봤는데 하, 잘 뽑아 드려야지 또자 한번 소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x 시즌 5 레전드 모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잠깐만 방금 라그나 뽑혔어. 아이고 나아 느낌이 내 타임인데 크, 미치겠다. 잠깐만. 잠깐만 있다 볼게요 잠깐만 그치 제빛또 연달아 제빛 뽑히고 뭐 이러잖아 타이밍이 안 나오는 거지 이상하게 가는 거죠 이 눈치도 잘 봐야 돼요 저게 방금 뽑은 게 아니고 저 공지가 이 앞선 뽑은 사람들부터 순서대로 공지가 뜨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 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막 뽑기를 막싹 하고 있니 사람들이 막 빠바바바 뽑는단 말이죠 그렇죠 자 꾸야는 간단하게 커피 한 잔을 타오고 이어서 소환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눈치를 잘 재야 돼요. 이 제가 느낌이 촉이 딱 오는 때가 있다고.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자, 저는 저희 애청자께서 보내주신 나의 사랑 커피. 그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와, 이거 갬동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방금 리버가 뽑혔고요 이어서. 야, 내 타이밍 워낙, 잠깐만. 이거 내 타이밍. 내 타이밍 잘 잡아야 돼. 꾸야 타임 한번 잡아줘야 돼요. 게임사 잘 보고 있냐? 어? 잘 봐야 된다. 내 타임 잡아야 된다. 와, 누구뭐 리버 연장 막 나오고 이러고 있죠. 자, 내 타임 잡아봐야 돼. 내 타임 소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소환. 빠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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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죠? 여러분, 제가 이 정도예요. 일단 라그나 뽑고 시작하는 거지. 우리의 목적은 이거고도. 그냥 뽑고 시작하는 겁니다. 깔끔하게. <laughs> 오늘, 꾸야, 또, 이 정도면, 뭐, 신의 손 들어갑니다, 지금. 야, 뽑기 너무 재밌다. 아니, 아이언맨님, 그간, 그, 지난 시즌에, 그, 눈사태, 그, 마음 아파한 거, 내가 다 풀어줄게. 우리 또, 느낌 있잖아. 이 정도는 가야지, 뭐. 기본적으로. 자,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또, 이어서, 이어서. 이야, 라그나. 야, 느낌이, 지금, 여러봐 느낌이, 오늘 라그나 몇 마리 볼 이런, 느낌 야, 난, 김치국을 사발로 드시고 있네, 미치 제가 또 희한하게 내꺼 뽑을땐 그 개똥같이 나오는데 야 저는 오늘 완전 진짜 이거 뭐 보상 진짜 완전 개말아먹었거든요 심각하게 말아먹었거든요 심지어 나는 야 라그나가 레전드 모집권 2인 줄 알았네 1이 아니라 2를 선택하고 스칸다 뽑았습니다 스칸다 기똥차죠 이게 여러분 지금 아셔야 되는 게 여기가 다 같이 나와서 심지어 여기서 리버나 라그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예 다른 게 그냥 내장 다 나올 수도 있단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 기가 막힌 거죠 어쨌든 이 어려운 라그나 야 우리 공지 딱 뜨잖아 이게 봤죠 여러분 밀려서 뜨는 겁니다 밀려서 고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꾸야 타임 또 오잖아 요 아, 역시 들려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봐 잠깐만 가뿐하게 커피 또한 모금 탁 드링킹 하고요 그러고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뭐요 정도는 뭐 제가 깔끔하게 커피 한잔 드링킹 또 했기 때문에 이어서 라그나 자 라그나 와이 깔끔하게 그냥 라그나 오는 건데 지금 뭐 열심히 사람들이 지금 야 뽑, 뽑기를 뽑 아니 1 2 7서 얼마나 하는 거야 와 끝이 없어 공지가 끝나질 않아 와 기가 막힌다 자 어쨌든 라그나 타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자 라그나 타임 자 두번째 X시즌5 레전드 모집 두번째 두번째 소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환 승리 제가 이 정도예요. 기가 막히죠. 와, 아이언맨님, 아이언맨님 듣고 있나요? 빨리 와인 세트 하나 보. 내 야, 요 정도는 해줘야지. 뭐 기본적으로 아, 꾸야한테도 이 많은 분들이 뽑기를 맡기시는데 크, 역시 뭐 기가 막히죠. 자, 다음 또 꾸야 타임 또 오시는다. 다음 또 꾸야 타임. 와, 자, 또 느낌 봐야죠. 느낌. 또 느낌 봐야 돼요. 또 눈치 보고 꾸야 타임을 위한 이런 눈치 봐야죠. 야. 근데 나왜 이렇게 배 아프지? 와 아니 <laughs> 야 좋네요. 어쨌든 기분 좋아요. 제가 안 그래도 아이언맨님 이용 때문에 진짜 마음 엄청 아팠거든. 뭔가 좀 해드리고 싶고 내가 뭔가 해야 될것 같고 이랬는데 자 어쨌든 꾸야 타임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시즌 5 레전드 모집 세 번째 소환 들어갑니다. 자세 번째 소환 빠밤. 나이스. 아니 아이언맨님, 아이언맨님은 뭐 이상한 이상한 X 영웅이 안 나와. 야 이거, 야 아니 이참에 이참에 그냥 X 오 영웅들 다 맞춰버려. 아이언맨님 한 갑시다. 그냥 가는 거죠 뭐. 뭐별거 있나요? 자 끝장을 봐버리겠다. 여기서 라그나 뜨면 야 진짜 아이언맨님 용란운 나오는 건데. 야 이거 아이언맨님한테 나한대 잘못 맞으면 그냥. 바로 불라고, 막, 영혼까지 탈탈탈 털리는 건데, 야, 이거, 키리벤트 때 만나면, 아이언맨님하고, 야, 이거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되겠는데? 서로 모르는 사이로, <laughs> 해야 되나? 아,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라그나 하나 더 나오기를 제가 기도를 해보면서, 여기서 라그나 나오면, 정말 멋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꾸야타임 한번 재봅니다. 꾸야타임. 자, 한번 가보자. 라그나를 위해서, 우리 한번, 라그나 노래를 한번 불러봅니다. 자, 엑스 시즌5, 레전드 모직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 네 장째 도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그나요. 나에게 오라. 야, 너다. 라그나 한번 나와줘. 오늘 진짜 대박인데. 제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소환. 따단. 야, 이거 뭐지? 네장 전부 다 그냥. 와. 야, 이거. 아니 아이언맨이 한 번에 야이 정도로 된다고? 오늘 아이언맨님 정말 축하 드리고요. 야 집행자를 조금 못본게 제가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사실 이 정도면 진짜 다른 사람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거 클로버 뽑기가 아닙니다, 아이언맨님. 이거 보상이요, 에 보상. 크, 정말 축하 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박수. 야 깔끔하다, 깔끔해. 오늘 이렇게 해서 에덴, 저희 세 번째 에덴. 보상 보상 뽑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요맨 님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리고요 컨텐츠 이렇게 항상 제공해 주시고 저를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꾸야 입니다